네, 9시입니다. 아태민 경제TV 개장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22일 크리스마스 연휴 직전의 금요일입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우리 개인 투자자를 위한 방송. 여러분께 도움되려고 너무 애쓰지만 올 하반기에는 별다른 도움이 못 돼서 너무 죄송한 방송입니다. 자, 시장 개장했는데요. 어제 미국 시장 강세 영향 등등 해서 플러스 출발하는데요. 아침에 DS 단속. 네, 벌써 지금 단타 하시는 분이 다 몰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오늘 약세 출발이네요. 그 외에는 지금 전반적인 플러스권이고요. 네. 다음 삼성전자 하이닉스 역시 강세 출발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소부장들이 좀 어떤가요? 소부장들 전반이 좀 플러스권인데요. STI 오늘 리포트 나왔다 그랬죠. STI 강세가 좀 보이고요. 그 외에는 TCK는 낸드 플래시에 들어가는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TCK, 네. 그래서 지금 그 소모품들, 반도체 생산량이 늘 거기 때문에 소모품들 쪽으로 우선 보시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소모품들이 좀 돋보이고, IT 쪽도, 네, 코리아 서킷 이런 게 오는 게 CXL 관련주다. 이렇게 요즘 코리아 서킷가 부각되는데, CXL이라는 게 한마디로 그냥 말씀드려도 차세대 반도체 개념이라서, 사실은 그냥 반도체 관련주 전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코리아스 기트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다. 심텍도 해당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검사 장비 업체들 지난번에 부각됐었는데요. 꼭 검사 장비에만 해당하는 일도 아니다. 게임주들은 네, 무난하고요. 네, 엔터주들도 무난합니다. 오늘 STO 관련주들은 좀 약하네요. 출발이. 다음 루니도 오늘 플러스 출발입니다. 지금 금융투자는 오늘 코스닥심 순매도 출발이거든요. 오늘 외국인들이 양시장에 순매도 출발입니다. 다음에 조선 조금 플러스고요. 방산 뭐 고만고만하고 로봇 관련주들도 소폭 플러스 정도. 2차전지 볼까요? 2차전 전반적으로 플러스고, 하이드로 리튬 오늘 물량이 상장됐는데, 요게 설명을 드리면, 오늘 천만주가 상장됐는데요. 이제 제가 그래서 정혜원님, 프로회원님 전략에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전략 후강 정도 흐름이 아니겠냐. 전환사채 물량이 상장될 때, 네, 당일에는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보여지는데,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잊으시면 안 되는 작년 추석 때 제가 106층 제 카페에 여러분께 많은 자료를, 지금 요 관련 내용을 들으시려고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업종 테마 분석, 이슈 분석해서 작년 추석 때, 제가 작년 추석 연휴에 저 수산화 리튬을 공부한 거 아닙니까? 정제, 특히 정제에 관해서는, 네. 이 머스크가 수산화 리튬 정제가 라이센스 투 브린트 머니다 해서 수산화 가치 리튬에 관해서 자료들을 쭉 공부를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렸어요. 작년에 이때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기억하실 게딴 것보다는 이건 기억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그런 얘기를 아마 했을 것 같은데요. 정제 기술 요걸 했나요? 아, 요 내용은 아니군요. 아무튼 그 핵심인 저는 아 여기 있네요. 자, 리튬을 여러분이 가장 오해를 하는 게 리튬 염수란 표현이 맞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염호다 염호다인데 자꾸 염자가 들어가니까. 리튬이 무슨 바닷물 짠 거하고 관련이 있냐?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죠. 리튬은 마그마와 관련이 있다. 그 화산지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리튬 염소에서 리튬을 고체로 뽑아내고 리튬을 추출한다, 흡출한다 하는 거를 리튬을 추출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리튬 염소 염호 얘기하면, 이건 싸니까 그렇습니다. 리튬 광석에서 추출하는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겠죠. 캐야 되고요. 황산도 때려 묻고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고, 광석에서 하는 것보다 리튬 염소에서 하는 게 훨씬 싸서 지금 염호 하는데, 지금 대부분이 자연 정발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리는 거예요. 18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이제 물을 말려 가지고 농도를 높이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리튬이 날라가 버리는, 그 공중 중에 날라간다는 게 아니라요. 소금하고 결합해서, 그래서 요거는 생산성이 조금 빠지나 손실률이 90% 이상, 결국 생산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DLE, 다이렉트 리튬 익스트랙션, 이거는 한마디로 생산성을 높여서 리튬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18개월 동안 이 증발시키지 않고 좀 단축시켜서 하느냐 하는 거고요. 그게 지금 포스 LX가 하는 요 기술은 전웅 박사가 발명한 거죠. 전웅 대표가 인산 리튬으로 인을 투입해서 인산 리튬으로 제일 중요한 게 칼슘과 마그네슘을 제거해야 된다 하는 거죠. 제거해야 된다. 그런데 제거해야 되지만 너무 칼슘과 마그네슘이 높으면 제거 못하고 개발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염호의 97%가 그냥 방치되어 있다. 그런 건 상황이죠. 지금 3% 정도만 지금 활용하고 있다. 이게 이제 움브레 무예로 또뭐 이런 데입니다. 전웅 박사, 전웅 대표의 CULX 기술은 핵심이 칼슘과 마그네슘 제거하지 않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버려진 97%의 염호를 염호를 왜돈 주고 사냐 하는 게 전웅 박사의 주장이거든요. 뭐 널린 게 쓰레기처럼 방치된 게 염호인데 기술이 없어서 그렇지 염호는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리튬 복합 조성물로 만든다 하는, 요게 사실은 그 하이드로 리튬, 요거는 요 기술에, 염호에 대한 기술은 리튬 포스에 대한 얘기겠죠. 특허가 그쪽에 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기술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막 여러 곳에서 오늘도 그 미래 첨단 소재에서 미래 나노텍인가요? 여기서 미래 나노텍의 자회사 미래 첨단 소재가 수산화 리튬을 공급한다. 이런 데는 다 가공 기술입니다. 가공 기술. 분쇄하는 것.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녹스 첨단 소재에서 자회사 이녹스 리튬에서 하는 것도 배터리급 초고순도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도 지금 공장을 완공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도 눈 닦고 봐도 초고순도, 배터리급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을 생산해서 양극재 업체에 공급한다. 그런 내용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급 초고순도라는 건 이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 특히 인이라든지 황이라든지 이런 걸 제거하는 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기술력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서. 어쨌거나 그 부분도 하이드로 리튬은 이미 일본에 40톤 이런 걸 수출을 해서 검증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데요. 요런 걸 까먹으신 거 잊지 말아야 되고, 다만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전웅 대표의 주주와 소통하지 않는 경영 방식, 이것이 지금 이런 일을 낳고 있다. 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주주와 소통해서 미래 청사진을 잘 알려줘서 소통이 된다면, 미래 청사진을 안다면 굳이 전환사채나 BW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팔 일은 없겠죠. 저도 계속 회사 측에다가 전웅 대표 인터뷰 한번 합시다. 저만큼 수산화 리튬 잘하는 사람 어디 있냐. 시장에 이해를 좀 시킵시다 하고 아무리 회사에 얘기해도 묵묵부다. 저도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주식회사에 대한 기본이 안된 회사 경영 방식. 물론 뭐 그분이 아직 초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그런 부분은 본질은 변한 게 없고, 다만 경영하는 태도는 네, 시장에서 굉장히 마이너스를 받고 있다는 점이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상장으로서 그동안 하이드로 리튬이 주가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이렇게 하반기에 빠진 게 다, 네, 소위 말하는 이게 오버행 이슈거든요. CB, BW. 자, 아까 말씀을 질문 주셨는데, 전환사채 액면가 결 행사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전환사채에 대한 행사가, 전환사채 발행가나 BW 행사가는 법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뭐, 회사가 인위적으로 정하는 건 아니고요. 기준을 보실 때, 액면가 대비 10배 이하면, 좀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주가에. 왜냐하면, 재무구조 개선보다는 물량 증가가 크기 때문에. 액면가 대비 10배 이상일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증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본금 증자를.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예를 들어 루닛이 주당 20만 원에 증자를 한다 하면 이건 초대박이죠. 재무구조가 무지무지하게 좋아지겠죠. 근데 뭐 지금 LG 디스플레이처럼 적자를 뭐 때문에 회사 재무구조 개선 울며 겨자 안 먹기처럼 액면가보다 몇배안 되게 하면 이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악재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드로 리튬은 그 오버행 이슈가 오늘로서 일단락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동안 하반기를 눌렀던 가장 큰 악재는 좀 이제는 해소되는 마지막 과정이 있다. 이제 남아있는 게 과연 얼마나 성과를 낼 것인가. 그래서 그뭐 대체 뭐 계속 말씀드렸던 대규모 공급 계약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대규모 뭐 예를 들어서 뭐 5천 톤, 뭐만톤이 정도 규모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요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호라든지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 이런 게 어떤 건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지금의 주가가 이렇게 된 원인도 이제 다 파악을 하셨고, 남아있는 부분, 이게 앞으로 어떨지 여러분 지켜보시는 게 효과적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물량을 받고 있다. 참, 하여튼 전웅 박사, 전웅 대표의 그 시장과 소통하지 않는 태도는 안타깝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오늘 물량의 상전 하이드로리튬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주식들은 좀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가온 칩스. 그래서 이쪽은 지금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엣지. 온 디바이스 AI 관련해서는 오픈 엣지가 좀 가장 좀, 좀 뭐랄까, 가깝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게 처리 속도에 관한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가온 칩스라든지 온 디바이스 AI, 칩셋 미디어, 요런 종목, 그 다음에 제주 반도체, 요런 종목들이 온 미디어 관련주로서 대표적인데, 요런 종목이 힘든 거는 다 실적은 참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종목들은 꿈은 큰데, 네, 실적이 별로기 때문에 좀 단타 위주로 하고 꼭 손절매 원칙에, 손절매 맞게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나머지는 좀 조용하군요. 바이오들은요. 자, 오늘 오스코텍 유한양행이 지금 어제 존슨앤존슨이 그 리브리반트와 렉라자의 병용요법에 대해서
레글라저, 일단 병영요법에 대해서 FDA와, 일단 유럽의 FDA에 해야 되겠죠. 양쪽에다가 다 1차 치료제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벌어졌는데, 일단 아침에 주가는 조금 떨떠름하네요. 저는 그래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일인데, 반응이 어떨지. 근데 여기에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렉라자에 대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이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한 알에 한 19만 원 정도 한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미 국내에서는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까지 적용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유한양행이 시판을 하고 그 중에 오스코텍이 그 판매에 대해서 로열티를 상당히 받을 겁니다. 기간 내면 자세히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은 지금 아침에 요 정도 주가 상승할 재료는 아니다. 더 가야 되는데 한번 오늘 어떨지 보겠습니다. 자동차 쪽은요. 자동차 쪽은 오늘은 고마고마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CB, BW 정자까지 묶어서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DS 단서 상한가 들어갔군요. 자, 오늘은 아침에 외국인들이 순매도가 상당히 큰 폭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것이 코스닥 시장에 부정적으로 저희 금융 투자도 오늘은 지금 아침에 매도로 나오고 있네요. 자, 수급 한번 적어 놓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는 지금은 플러스권이지만 밀리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외국인이 양시장에 대해서 야무지게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지수는 0.3% 오르고 있지만 상승 종목은 382대, 하락 종목은 425. 그래도 지금 코스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어제 마이크론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편이네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그나마 좀 나은데, 코스닥은 지금 상승 종목이 601개, 하락 종목이 879개, 하락 종목이 훨씬 많은 편입니다. 지수는 0.1% 오르고 있는데요. 코스닥도 외국인 지원 매도에다가 금융 투자까지 매도가 겹쳐서 여기다가 DS 단서 신규 상장주에 대한 상한가 들어갔는데요. 열림 현상 등등까지 겹치면서 하락 종목이 지금 많은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아까 그 질문 주시죠. 우리 JM님께서. 자, 캡티비전. 자, 제가 최근에, 이건 좀 마음이 편한 종목이죠. 미국 시장,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공장은 우리 평택에 있고요. 경영권은 미국이 지고 있는 자, 캡티비전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티커명은 CAPT 지심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동학개미 중에도 또 미국 주식도 매매하시는 서학개미께 지금 주가는 어제는 3불 35전 정도 하네요. 그렇다면 지금 한 4,300원 정도다. 4,300원 정도 시가총액 한 1,000억 정도 되는 나스닥 종목인데 요거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첫째는 제카페에 해당 종목 리포트 내년에 참 기대함직하다.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첫째는 이렇게 이 회사가 미국 회사다. 제가 드릴 말씀이 이 제규어 그로스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가 이 회사는 주로 프로프티 테크놀로지, 부동산이나 건설, 건축에 관련된 기술주에만 투자하는 사모펀드인데요. 이 회사가 캡티비전을 인수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사회가 7명 중에서 5명이 제규어 측이다.
그러니까 이 사회를 누가 과반수 이상 가지고 있느냐가 경영권이죠. 그래서 사모펀드 회장 게리부터 해서 이 이사진들이 상당히 다들 빵빵하더라. 부동산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테크 기업에 주로 투자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정도의 화려한 이사진, 그다음에 이게 사모펀드니까 사모펀드 하는 거는 기업을 재정적으로나 경영적인 측면에 지원한 후에 기업 가치를 극대화시킨 후에 비싸게 팔아먹는 게 사모펀드고, 멕시코 조립주택기업 호맥스, 네, 요 투자에서 대박을 냈다 그럽니다. 중국의 브랜디한테도 투자해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런 성과를 낸 사모펀드가 만약에 우리나라의 코스닥 시장에서 이렇게 미국의 전문 사모펀드가 기업 가치를 올리겠다고 해서 인수한 회사가 4천짜리가 있을까요? 쉽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거는 제규어가 캡티브 600만 주를 11달러에 매수할 수 있는 옵션. 11달러에 매수할 수 있는 옵션이면 이게 수익 날려면 주가가 얼마 가야 될까요? 그죠? 그래서 아 그러면 이게 뭐 하는 회사입니까? 건축 관련 프랍텍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이러실 수가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우리 엄마가 약간 피부에 대한 고민이 있다, 보고 주름에 계실 대한 고민이 겁니다. 있다, 이런 게 있으면은 무조건적으로 고원진 크림을 추천할 것 같아요. 광고가 또 나오거든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두바이에 있는 부르주 칼리파입니다. 그 허물에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이렇게 광고를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 기아의 새 로고와 첫 전기차 EV6를 여기에서 처음 공개했습니다. 근데 보면 좀 전에 화면에서 보듯이 이렇게 쭉쭉 줄이 꺼져 있죠. 이게 이제 건물 바깥에다가 이런 바를 설치해 가다고 거기다가 LED를 설치한 거거든요. 어쩌면 이것은 당연합니다. 글로벌을 지향하는 기업일수록 부르주 칼리파 미디어 광고의 그럼 이걸 가치는 왜 하느냐 하는 걸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이런 걸 여러분이 많이 보시지 절반만을 않습니까? 찾았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미디어 파사드입니다. 이 건물은 약 4만 2천 개의 LED 도투를 설치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창틀형 도투와 타일 벽에 사용하는 도투 두 종류입니다. 좌측의 검은색이 창틀형 도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창틀과 또그 건물에는 이렇게 LED에다가 선이라든지 바를 연결해서 건물 바깥에 붙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측이 타일 벽에 사용하는 도투입니다. 이 도투들이 건물의 벽면에서 상하로 30cm, 좌우로 50cm 간격으로 설치된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빛으로 영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간격이 더 첨. 네, 그래서 서울역 앞에 여러분들이 옛 대우빌딩 서울스퀘어를 가보면 사실은 이렇게 돼 있는 구조예요. 아, 이렇게 된게 그렇게 영상이 반짝거리는 거. 신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촘촘하면은 더 섬세. 아실까 알수 있죠. 그 신세계 여러분은 막 그렇지 않아도 이쁘다 유명한 그러는데 아 건물이 저렇게 더 유명해져 되는구나 있습니다. 하는 건데, 주변 건물이 이런 거를 15%가 비어 있을 물론 때도 뭐 서울시계에는 비어 크리스마스라서 있는 방이 거의 없습니다. 아래에 보이려고 또 인력이 하지만 비싼 빌딩에 수준으로도 대해 이렇게 하는 서울시에서 여덟 이유는요. 번째입니다. 그만큼 건물의 가치가 네. 임대료가 이 서울스퀘어가 서울 시내에서 여덟 번째 오래된 건물입니다. 이렇게 미디어 파사드를 이용해서 랜드마크화 되니까 이렇게 임대료가 비싸다 하는 거죠.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단언컨대 미디어 파사드 효과를 본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웬만한 건물은 다 미디어 파사드 하려고 하는 게 이렇게 랜드마크화. 그러니까 여자분으로 치면 얼굴에 화장하는 거죠. 아, 그런 걸 하는구나. 근데 이 캡티비전이란 회사는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 유리 사이에 LED를 실장을 해서 그래서 유리의 투명도를 100% 유지하면서도 미디어 파사드를 구현하는. 그러니까 유리 사이에 있기 때문에 내구성 같은 게 엄청나게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건축물의 외장재로 곧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좀 전에처럼 막 건물 바깥에 붙이는 거는요, 먼지 들고 비바람 치면 그 고장이 작게 나거든요. 내구성이라든지 모든 게 탁월한 이 세계 유일의 소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의 제규어가 네, 이 회사를 점지를 찍어서 네, 찍어서 스펙에 상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원래 이름은 글람인데요. 캡디비전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나스닥 상장.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고요. 우리나라 기업이 뭐 중소기업이 나스닥에 상장한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 미국의 이 제규어가 이 회사를 보고 이 기술은 된다 해서 낙점을 해서 스펙에 네, 상장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유일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례가 되기 때문에 좀 미국 주식도 매매하시는 우리 애청자님이 계신다면 새해에는 CAPT 요거 그래서 이 내용의 3불 때다, 3불 30전이다 하면요, 이건 넌센스입니다. 주가가 그래서 좀 관심을 새해에는 그래서 1월에 나스닥 상장 행사를 한답니다. 그 다음에 1월부터 그 미국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IR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 되면 상당히 좀 반응이 있을 거다. 결론적으로 미국 회사가 우리나라 회사를 인수해서 나스닥에 상장한 첫 사례로서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JM님 질문, 네, 요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새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새해는 아무래도 제가 그래서 이번 연휴 동안은 새해에 어떤 업종이나 종목이 유망할 것인가 제가 좀 연구를 많이 해서 연휴 기간 때제 카페에 올려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제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어쨌거나 저는 여러분께 판단하실 수 있는 객관적인 분석 자료들을 제공하는 게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니까, 뭐 리포트라든지, 대부분 이슈 분석 자료들 제가 올리면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외국 동향 한번 살펴볼까요? 9시 27분인데요. 수급 한번 더 살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양시장에 대한 순매도는 주춤합니다. 자, 지금 코스닥만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요, 외국인들이 순매도가 주춤합니다. 아까 506억 정도까지 순매도가 증가했다가 이후에는 좀 주춤하는 모습이고요. 그런데 지수도 횡보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뿐만 아니라 금융투자도 같이 보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융투자는 지금 계속 코스닥에 매도를 하고 있어요. 어제부터 이런 일이 나타났는데, 코스피는 사면서 코스닥은 팔고 있는, 그래서 지금 코스닥은 어제 이어서 금융투자의 매도가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 지수는 아까랑 거의 11분 전과 변화가 없고요. 지금 상승 등락 종목 수는 상승 종목 수도 별 변화는 없습니다. 608대 891. 그래서 11분 전에 비해서 상승 종목은 7개 늘고 하락 종목도 14개 늘었습니다. 12개 늘었네요. 그래서 아직 특별한 변화는 없다. 그래서 오늘 제가 외국인과 함께 금융투자 동향을 보자 했는데, 외국인은 지금 주춤한데 금융투자가 계속 매도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 외국인과 금융투자 동향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뭐냐, 제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대신에 공부해서 뭔지 알려드리는, 요즘 뭐좀 전에 뭐 미디어 파사드가 어떤지, 어제는 이제 지노믹트리 진단 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단 키트, 대장암 진단 키트, 방광암 진단 키트가 어떤 건지 이런 걸 여러분 대신에 공부해서 알려드리는, 네, 오늘은 제가 오스코텍 루안영의 렉나자. 자, 이것도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039200인데요. 그래서, 자, 지금 렉나자 이걸 정확하게, 이게 굉장히 복잡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투자 판단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주목, 지금 오늘 된 것들이 요겁니다. 네.
마리포사 3를 해서 중요한 거는 이번에 그 병용 임상을 해서 한게 대조군이 지금은 레이저티니입은 성분명이고요. 제품명이 렉라자입니다. 그다음에 아미반타맙 이거 제품명이 리브리반트. 그러니까 레이저티니과 아미반탑의 병용에 대해서 지금 FDA와 유럽의 1차 치료제라서 성장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대조군이 타그리소다. 타그리소는요, 연간 매출이 한 7조, 8조 되죠? 엄청난 그 비소세포 폐암에 대해서는 여러분 주변에 폐암 환자들은 거의 다 타그리소 드신다 보면 됩니다. 그렇죠? 이에 대해서 1차 치료제다 하는 거. 타그리소와 맞짱을 뜨는. 그래서 존슨앤존슨은 그 앞으로 몇년내이 병용이 시장 점유율이 50% 넘을 거다 하고 최근에 IR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1차 치료제로 했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거는 이제 전 세계 시장에 해당하는 거고 지금 국내에는요. 유한양행이 국내는 판권은 유한양행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한양행이 처음에는 2차 치료제, 1차 치료제로 부작용이 생긴 분들, 우리 항암제 쓰면요, 다 부작용, 부작용이라기보다 내성이 생깁니다. 내성. 1차 치료제로 내성이 생긴 환자들에 대해서 주로 이레사 같은 약을 씁니다. 이레사 같은 거를 먹고 나면 한반 이상이 내성이 생깁니다. 그 환자들에 대해서 쓰는 게 2차 치료제인데 국내에서는 타그리소도 2차 치료제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타그리소하고 다 같이 1차 치료제가 됐는데요. 그래서 1차 치료제로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이 제일 중요하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약을 그 막대한 비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차 치료제로 국내에 이미 건강보험을 받은 시판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유한양행이나 오스코텍의 이 레이저티닙이란 물질은 신약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는 넘어섰고 이미 되고 이제 매출이 구체화되고 있다 하는 점이라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 수익이 어떻게 됩니까? 유한양행 국내에 대해서는 판매에 대한 수익을 누릴 거고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이제 그에 대해서 로얄티를 반띵하겠죠. 로얄티를 받겠죠. 네. 그 다음에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은 앞으로 받을 것들이 마일스톤을 지금 앞으로 받을 게 1억 달러 이상 남았죠. 그래서 기술 이전 계약을 맺어서 이게 12억 5천 5백만 달러에 계속 받았는데 아마 지금 1억 달러 정도 받았을 거예요. 아직 10억 달러 이상, 1조 이상의 그 마일스톤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한양행과 레이저 오스코텍은 그 존슨앤존슨으로부터 앞으로 1조 이상 네, 마일스톤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시판하고 나서는 또 로얄티를 받게 되는. 그래서 앞으로 마일스톤만 해도 1조 이상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시판하게 되면 또 로얄티를 받게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존슨앤존슨의 신약 허가 신청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시면 아주 복잡하거든요.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게 오늘 존슨앤존슨이 신약 허가 신청한 의미와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노믹 트리는 어제 설명을 좀 많이 드렸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흐름을 보니까 역시 네, 이렇게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좀 강세 돋보이네요. 가온 칩스라든지요, 오픈 엣지, 칩스 앤 미디어, 퀄리타스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가 보이고 오늘 의외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생각보다는 약하고, 엑시콘 이런 종목이 이제 소위 CXL 차세대 반도체 관련주다 하면서 이런 종목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좀 CXL 관련주 정도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되겠네요. 제이에스 권님, 아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참 여러분께 도움드리려고 애를 쓰는데, 네. 그래서 부족한 저를 항상 이렇게 슈퍼챗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바이오면 바이오 모든 업종을 여러분 대신 공부해서 여러분이 합리적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여러분 대신 공부해드리는 특급 참모다 참모로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시장은 생각보다는 약하네요. 생각보다 약한 이유가 외국인도 지금 오늘은 개장 초반에 팔고 있고 특히 금융투자마저도 팔고 있어서 어제 이어서 코스닥 시장이 예상보다는 지금 약한 흐름입니다. 오늘 아직은 뭐 개장은 36분밖에 안 지났으니까요. 오늘 남은 시간은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역시 첫째는 외국인 동향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어제는 요즘은 보니까 2시 30분부터 순매도를 쫙 줄이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도 어떤 흐름을 보일지 외국인들이 보시고 두 번째는 금융투자입니다. 어제 금융투자가 코스닥 시장에서 1,500억이나 팔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망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 오늘도 지금 계속 팔고 있습니다만 금융투자가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살펴보고 여러분께 장중 속보로 계속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이 영향으로 하락 종목이 지금 927개, 지금 상승 종목이 577, 하락 종목이 927 이런데요. 저는, 물론 금융투자나 외국인 수급도 중요하지만 어제 개인들 대주주 기준이 상향된 게 주가에 반응이 안 됐거든요. 그런 등등을 감안하면 오늘 오후장에는 한번 안전 한번 기대를 해봄직하다. 그래서 지금 아침에 예상보다 약하다고 해서 실망할 상황은 아니고요. 오후장에 반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한 점을 염두에 두시고 계속 제가 수급을 살피면서 여러분과 장중 속보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방송은 그 성탄절 연휴를 앞둔 네, 금요일 방송을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연휴 동안 또 열심히 공부해서 새해 유망한 업종 종목들 여러분께 소개할 수 있도록 공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12월 26일 아침 8시 30분에 여러분 모시러 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의 특급 참모 하태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